어? 제가 이번에 화제의 소극장 김웅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선배님에 대해 파헤쳐보러 가볼까요? 네, 고고! 고고!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관세사가 어떤 직업인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관세사라고 하면 해외에서 외국 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나 국내에서 이제 물품을 수출을 할 때 세관에다가 신고를 하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하는 직업으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을 하시다가 보면 보람의 느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도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고객들이 세금 추징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세금을 추징에 대해서 저희가 방어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출을 할 때 그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고객분들은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직업에 대해서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번 질문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어떤 질문이죠? 선배님에게 있어서 동명대학교랑? 아, 저한테 있어요, 동명대학교랑. 네. 정말 제가 학교에서 이런 많은 직업들 중에서 이거를 고를 수 있게끔 딱 범위를 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딱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그런 발판 역할을 딱 해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목요는 도약에 있어 발판으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명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직업을 고르는 거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1학년, 2학년 재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많은 경험을 하시고 폭넓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연봉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에 이 직업이 존재할 건가, 그리고 사회적인 인지도,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직업을 선택을 할 때 고려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관세사 임규 선배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동명 파이팅 다 같이 하고 끝내보도록 할까요? 아, 네. 하나, 둘, 셋. 동명 파이팅! 안녕하세요. 그리고 관세사 직업을.